2021 철인 3종 국가대표 선발전 남자 엘리트 경기입니다. 철인 3종 엘리트 선발전 총 33명의 선수가 출전합니다. 수영 750m, 사이클 20km, 달리기 5km로 진행됩니다. 경기 시작 전 먼저 심판진이 입장합니다. 총 33명이 출전해서 단 4명만이 국가대표에 선발되는 남자 엘리트 경기. 자, 곧바로 선수들이 입장을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체육회팀의 김지환 선수가 입장합니다. 역시나 코로나19의 여파로 마스크를 쓰고 선수들이 입장을 합니다. 자, 비장함과 함께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김지환 선수. 대전시청의 허민호 선수입니다. 천안시청의 이지홍 선수, 서울특별시청의 박광준 선수, 인천해양경찰청체육단 정우식 선수입니다. 또 이광훈 선수도 모습을 드러냈고요. 대구광역시청의 최재훈 선수입니다. 경주시청의 이승준 선수, 경주시청의 권민호 선수입니다. 대전시청의 최규서 선수, 서울특별시청의 김환혁 선수입니다. 대구시 체육회 서승훈 선수입니다. 인천해양경찰청 체육단 이규형 선수, 서울특별시청의 조재현 선수, 전북체육회팀의 조성읍 선수, 그리고 인천해양경찰청 체육단 박찬욱 선수입니다. 대구시 체육회 이준영, 전북체육회팀 김성식 선수, 대전시청의 신성근 선수, 광주시 체육회 권순호 선수입니다. 광주시 체육회 강석훈 선수, 통영시청의 김동욱 선수, 부산시 체육회 김상혁 선수, 부산시 체육회 김주신, 통영시청 김주영, 통영시청의 문봉혁 선수, 경기도 철인삼중협회 박지원 선수, 통영시청의 박찬호 선수, 그리고 경주시청의 서광재, 천안시청의 이선우, 그리고 천안시청의 장현희 선수가 입장합니다. 광주시 체육회 정현우, 부산시 체육회 천수환. 자, 모든 선수들이 입장을 마쳤습니다. 남자 엘리트 경기 수영 750m 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 4명만이 살아남는 이번 국가대표 선발전. 긴장되는 순간 선수들이 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기의 첫 시작인 만큼 상당히 중요한 순간인데요. 남자 엘리트 경기.
경기 시작합니다. 수영 750m 남자 엘리트 선수들 힘차게 출발합니다. 경기 초반 본인들의 페이스를 살려서 빠르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선수들의 간격이 굉장히 촘촘한데요. 굉장히 치열한 상황, 선수들이 반환점을 향해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경기장 밖에서는 이 선수들을 지켜보고 있고 또 바꿈터에서 선수들을 기다리고 있는 관중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조금씩 순위가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선수들이 일렬로 줄을 지어서 750m나 되는 거리를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반환점이 눈앞에 있습니다. 반환점을 돌아서 선수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힘찬 움직임, 여전히 간격은 매우 촘촘합니다. 경기의 첫 시작인 만큼 수영에서의 기록 역시나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750m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선수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환점을 한참 지나와서 이제 수영의 마지막 지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씩 선수들의 간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수영 750m의 마지막 지점이 이제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기록 단축과 그리고 순위권 싸움에서 바꿈터 역시나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인데요. 이 선수들을 자, 이런 부분까지도 끝까지 생각을 해줘야 합니다. 자, 현재 선두 김주영 선수와 김주신 선수, 자, 동일한 위치에서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통영시청의 김주영, 그리고 부산시 체육회 김주신 선두를 유지합니다. 과연 어느 선수가 먼저 들어올지. 수영의 마지막 지점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선수들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바꿈터를 향해 빠르게 달려갑니다. 단 한순간도 멈출 수 없는 선수들, 그리고 선두그룹과 함께 뛰어 자 선수들이 또 올라오고 있는데, 수영 1위의 김주영, 김주신 9분 50초로 같은 기록을 기록했습니다. 선수들이 곧바로 바꿈터에서 사이클을 준비합니다. 안전장비를 착용한 이후에 곧바로 라인을 넘어서서 이제 사이클을 준비합니다. 자, 본인들의 리듬감을 살려서 페달을 밟기 시작합니다. 현재 김주신, 김주영, 조재현, 김주신과 김주영은 공동 1위, 그리고 조재현 선수는 3위를 기록했습니다. 힘찬 응원의 목소리, 수영 750m를 마친 이후에 선수들은 사이클 20km에 들어갑니다. 역시나 조바심이 날 수는 있겠지만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자, 통영시청의 문봉엽 선수의 모습. 마음이 조금 급해 보입니다. 자, 수영에서 마지막 선수로 이선우 선수가 11분으로 들어왔고요. 자, 문봉엽 선수가 사이클에서 출발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이클에 조금 문제가 생기면서 출발하지 못하고 있는 문봉엽. 자, 수영에서의 기록 김주신, 김주영, 조재현이 현재 선두 그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자전거, 자, 한 바퀴 선두가 현재 대전시청의 허민호 선수입니다. 그리고 선두 그룹은 박광준, 허민호, 김지환 선수가 기록합니다. 사이클은 20km. 힘을 끌어올리면서 본인의 한계와 부딪히고 있는 선수들. 자, 중위권은 상당히 촘촘하게 간격을 유지합니다. 자, 자전거 두 바퀴째 선두는 대구시 체육회 서승훈 선수입니다. 선두권 선수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상황, 이 경기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선수들을 향한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자, 체력적으로 지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선수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나와서 빨리 나와서요. 자, 또 한 명의 선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를 악물고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천안시청의 이선우. 자,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선수들은 이 상황을 이겨내야 합니다.
선두는 대구시체육회 서승훈. 서승훈, 김지환, 박광준. 자, 각각 1, 2,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 차이는 정말 얼마 나지 않습니다. 자, 본인들의 템포에 맞춰서 경기를 치르고 있는 선수들의 모습. 자,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 역시나 보이고 있는데요. 자, 침착하게 사이클을 하고 있습니다.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올립니다. 네 바퀴째 선두는 전북체육회 팀의 김지환. 현재 김지환, 서승훈, 박광준 계속해서 선두 그룹을 유지합니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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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클 20km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다섯 바퀴째 선두는 서울특별시청의 김원혁. 현재 김원혁, 김지환 그리고 박광준이 선두를 유지합니다. 선수들의 순위가 엎치락뒤치락 자, 치열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조금씩 선수들이 힘을 더욱 내고 있는데요. 사이클에서 김한혁, 김지환, 박광준은 계속해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고 사이클의 마지막 지점 라인 넘기 직전에 선수들이 내리면서 현재 1위는 서울특별시청의 박광준입니다. 선수들에게는 바꿈터에서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 박광준 곧바로 달리기 5km를 준비합니다. 자, 수영과 자전거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박광준. 바꿈터에 도착하는 선수들 속속 달리기 5km를 빠르게 준비합니다. 선두는 박광준, 허민호, 김완엽 선수입니다. 선수들이 곧바로 5km를 시작합니다. 자, 천수환 선수의 모습까지 현재 선두는 박광준, 허민호, 김지환, 김완혁 선수가 4위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40분 39초의 시간으로 달리기에 들어간 박광준 선두를 유지하고 있고 이제는 정신력으로 버텨야 합니다. 박광준과 허민호, 김한혁 선수가 계속해서 3위까지를 기록하고 있고 극강의 체력 그리고 인간의 한계의 선수들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습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달리기는 5km. 이제 남자 선두 그룹의 모습이 또 한 번 보입니다. 자, 3위까지의 선수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붙어있는데요. 현재 달리기에서 전북체육회팀의 김지환 선수가 선두로 들어옵니다. 이 세 명의 선수 중에 기록은 계속해서 바뀔 수 있는 상태. 자, 여전히 선두는 김지환 그리고 박광준, 허민호가 쫓아갑니다. 선두 그룹에서도 간격이 조금씩 벌어집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수들. 자, 몸이 정말 무거운 순간인데요. 하지만 이 선수들은 멈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 호흡을 가져가면서 본인들의 템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선수들을 향한 응원의 목소리.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달리기 5km의 마지막 역시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 지금 더 이상 경기를 치를 수 없다는 상태 같은데요. 선두는 김지환, 박광준, 허민호. 결과도 중요하지만 선수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최우선입니다. 조금씩 다리를 절뚝이고 있는 선수들의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정신력으로 악착같이 버티고 있습니다. 결승선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북체육회팀의 김지화 현재 선두를 유지합니다. 김지환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김지환이 남자 엘리트 선두로 결국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2위로 들어오는 서울특별시청의 박광준. 정신력으로 버티면서 박광준 2위로 들어왔습니다. 하이파이브와 인사를 함께 나누고 있는 박광준, 그리고 3위로 들어오는 선수 서울특별시청 김환혁 선수입니다. 박수를 치면서 준비한 셀레브레이션이죠. 자, 환한 미소와 함께 김환혁 3위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4위로 들어오는 선수 대전시청의 허민호 선수입니다. 58분 24초의 기록. 허민호가 4위로 들어옵니다.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5위로 들어온 선수는 최규서 선수입니다. 가쁘게 숨을 몰아쉬면서 자 곧바로 호흡을 조금 가져가고 있는데요. 몸을 쉽게 가누질 못합니다. 서울특별시청의 조재현이 6위로 들어왔고 대구시 체육회 서승훈 7위로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대전시청의 신성근 8위, 부산시 체육회 김주신이 9위로 들어옵니다. 10위는 경주시청의 권민호, 대구시 체육회 이준영 선수가 11위로 들어왔습니다. 정말 폭염 속에서 선수들이 경기를 치렀는데요. 인천해양경찰청 체육단 박찬욱 선수가 12위로 들어옵니다. 최규서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정말 더운 날씨 속에서 본인의 한계에 부딪혔던 최규서. 13위로 들어오는 선수는 인천해양경찰청 체육단 정우식 선수입니다. 대구광역시청의 최재훈 선수 14위를 기록합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15위 통영시청의 김주영. 경주시청의 이승준이 16위로 들어옵니다. 너무나 무거운 몸을 이끌고 조성음 선수가 17위로 결국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전북체육회팀 김성식 18위, 자 서광재가 19위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20위는 경기도 자 철인협회의 박지원 선수. 마지막 순위를 바꾸기 위해서 정말 마지막까지 스퍼트를 올렸고요. 천안시청의 장현일 선수가 22위로 들어옵니다. 통영시청의 박찬호 23위입니다. 자, 근육 경련을 곧바로 풀어주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었는데 정현우 선수는 24위를 기록했습니다.
통영시청의 김동욱 25위로 들어옵니다. 자, 박찬호 선수는 계속해서 근육 경련을 풀어주고 있고요. 인간의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을 선수들의 모습을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광훈 선수가 26위로 들어옵니다. 인천해양경찰청 체육관 이광훈 26위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후회 없는 모습과 함께 미소를 보여주었습니다. 광주시 체육회 권순호 27위. 로켓 질주 아찔 이준혁. 자, 17위를 기록한 모습이고요. 플랜카드와 함께 사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의 꿈과 희망이다. 돌리고 돌리고 이준혁. 이준혁 화이팅! 자, 28위로 들어오는 선수 광주시 체육회 강석훈 선수입니다. 자, 최종 기록 김지환, 박광준, 김한혁, 허민호 총 4명의 선수가 국가대표에 선발됐습니다.